오늘은 서사나 뭐 겨울에 그 드릴적으로 해서 계속 요 소재 가지고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그 소사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접을 붙였는데 접이 이제 미흡한 게좀 있어서 좀더더 붙이려고 하는데 요즘에도 접이 가능해요. 이렇게 지금 녹지가 이제 강한 녹지를 끌어다가 녹지를 접을 붙이면 되거든요. 꼭 이제 뭐 겨울 아니어도 이 시기에도 드릴 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치 선정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릴 접을 더 붙여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접이 하나 더 붙어줘서 가지가 하나 더 발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자리가. 이게 이나무 약간 병치레를 했다는 나무라서 지금 이거 보시면 싹이 안 나왔어요. 완전 도태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자리에다가 이제 접을 붙일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접 붙이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잎따기를 하고 접을 붙이기 때문에 다수의 눈들이 움직이면 접이 안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수세가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잎을 따내고 눈을 다 필요한 눈만 남겨놓고 눈을 다 따버려야 됩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잎을 따내고 난 다음에 그 안쪽에 눈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똑하고 떨어졌네요. 지금요. 파랗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잎을 따내고 그 안쪽에 있는 눈을 이렇게 똑 따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눈, 요 정도 녹지접일 때는 이제 눈한두개 내지 세 개만 달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접 붙일 위치를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르면 드릴로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밀어놓을 때 요게 불편해요. 입자루가. 그러니까 입자루를 자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뒤로 제끼세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꺾어서. 그럼 똑하고 떨어져요. 이렇게 똑똑, 이렇게 똑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으실 때, 요기를 잡고서 이렇게 제끼시면 깨끗하게 똑 떨어져요. 자, 그러고 나서 눈세 개만 남겨놓고 그 안쪽에 있는 눈들은 전부 다 제거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쪽에서 영양분을 뺏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 눈들이 다 움직이면 자,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손톱이 좀 길어도 좋죠. 그렇게 톡톡 소리가 날 때까지 빼내세요. 그럼 이제 이게 접수 준비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제 위치 선정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녹지접이다 보니까 이제 녹지가 가늘어서 이점이 될수 있어요. 이제 가는 걸 밀어놓기 때문에 이제 가는 가지에도 드릴 구멍을 내서 접을 붙일 수 있는 거니까. 이점이 있죠. 잘 되는 목공용 비트예요. 여기가 지금 칼날인데 이게 아주 매끈하게 날카롭게 돼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유공을 낼때 형성층이 지저분하게 뚫리지 않고 깨끗하게 뚫릴 때 해야지만이 접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목공용 비트여야 되고요. 철판을 뜯는 철판용 비트 같은 경우는 뚫으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성층이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철 길이는 될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고 이제 접을 붙일 때 이제 세기를 꽂아야 되니까 이런 대나무 꼬치 꼬챙이죠. 이거 준비하시면 되고 간단해요. 뭐 연장도 뭐자잘 되는 접도 이게 이제 가죽이거든요. 이제 접도를 예리한 게 여러분들 그 옛날에 이발소 가면은 가죽 벨트에다가 그 면도 칼을 날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정도면은 엄청 지금 날카롭게 돼.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렇게 지금 제 새끼손가락보다도 좀 가늘어요. 이런 가지에다가 드릴로다가 두번 뜯는 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에요. 도안의 손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연차적으로 그냥 하나만, 올해는 하나만 놓고, 그리고 겨울에 또 하나 놓고. 네,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게 눕혔죠. 자, 그리고 이제 수세가 좀 괜찮은 아이를 끌고 와서 자, 그리시고 이쪽이 가지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지 끝이 이제 상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박피를 할 때도 상단면이 닿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손을 칼로 짚을게요. 지금 요 자리가 상단이고, 네. 요 반대쪽이 하단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상단면에 해야 되는 이유가 카루스의 형성이 상단면이 빨라요. 하단면이 느리고요. 접목의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르기 전에 빨리, 케르스가 발달을 해서 빨리 붙어야 되는데, 접수가, 표피가 생생히 먼저 돼버리면 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케르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단면에다가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박피할 때도 이제 상단면에다 박피 붙을 수 있게끔. 살짝만 이것도. 그렇게 준비해놨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이 마른 새기가 들어가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밀어넣어 버리면 다 이게 녹지기 때문에 진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확률이 너무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꽂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막 밀어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그시 그냥 이렇게 밀다 보면, 적당히 힘을 줘가지고 밀다 보면, 네, 딱 타이트하게 들어갔다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밀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전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바짝 잘랐는데 지금 이게 녹지니까, 예, 자칫하면 가지가 상할 수가 있어요. 접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놓으면 접다된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도포제를 발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구태여 안 해줘도 관계없어요. 뚫으실 때도 끝쯤 이제 거의 다 뜯힐쯤 되면 이게 약간 슬로우로 가게끔 회전이 너무 회전수가 빠르면 보십시오. 제가 이런 회전쯤에는 이 드릴 날이 노링이 심하지 않은데 이러면 노링이 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군대는 안 가봤어도 M16 총이 그렇답니다. 회전이 되면서 들어갈 때는 구멍이 적다가 나갈 때는 구멍이 커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잎따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순이 밀고 나오면서 벌레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소독을 꼭 해주셔야 되고 살충제하고 응애약 같은 경우도 해주시면 예, 접이 잘될 겁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살아는 있어요. 네. 파랗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지금 저걸 안 붙여주면 눈자리가 완전히 도태되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르기 전에 얼른 접을 붙여서 예, 써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살아있네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건 드릴 접으로 접이 안 돼요. 예, 관통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심하게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눈자리가 없어서 도태가 될 만한 이런 간들은 접목 선택을 이제 호접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호접은 구태에 입을 안 따도 관계없고요. 자, 예. 힘 좋은 도장지를 유인을 먼저 해놓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다가 접을 붙일게요. 이거는 접수가 네, 이 홈에 다 묻힐 정도의 깊이를 대목을 네, 동그랗게 해서 파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십시오. 끝이 이제 완전히 네, 매립이 되게끔. 네, 그렇게 해서 살짝 누르시면 자국이 되게요. 그러면 그 면만 깎아주시면 돼. 여기 보시면 약간 자국이 보이죠? 눌렸던 자국이. 접수 발표할 때 그냥 살짝만. 네. 너무 많이 깎아내면 도관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마를 수가 있겠죠? 일반 우리 접목 붙이듯이 예, 이 잘린 단면을 감싸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거 하다 보면 이게 접수가 원체 녹지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밀착만 될 수 있게끔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이 상태로 놔둬버리면 처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형에 맞춰서 수형에 맞춰가지고 예, 곡도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지지할 수 있게 지지대로 꽂을 겁니다. 이따가. 요즘 철사 감는 거를 이제 녹지걸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 녹지걸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녹지걸이 할 때는 이제 녹지를 철사를 감을 때는 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예, 너무 졸리지 않게. 이제 이런 국화꽂이인데 국화꽂이로 꽂아서 바람에나 아니면은 물 관리를 하다가 노즐에다가 이제 걸려서 예,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부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예,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 자리를 이제 마무리는 예, 톱심 페스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이거는 이제 호접이라고 합니다. 호접.